가치 속에서 재고자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 계정 과목으로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본 다음 재고자산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매입한 물건입니다. 제품은 판매 목적은 똑같은데요. 당사가 만든 거고요. 제품이 있다는 거는 제조업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공장이 있다는 걸 말하죠. 원재료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구입한 원료나 재료를 말합니다. 제공품은 현재 제공 과정에 있는 것,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지금 완성이 안된 거, 그걸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상품하고 원재료는 외부에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재료를 사다가 제품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매입을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재비용하고 같은 말이 이제 부대비용입니다. 부대비용. 그 재비용이 있다면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고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가산을 하는 거고요. 사온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반품 또는 애누리 받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해당되는 자산에서 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재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거지만 반품 애누리 할인은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아요. 취득하는 자산에서 빼야 됩니다. 회계상에서 프로그램 사용까지 고려해서 반품을 할 경우는 매입 환출, 애누리 받았을 때 매입 애누리로 이제 처리하는데 그 계정 과목을 통합해서 이렇게 씁니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애누리하고 할인은 무슨 차이를 가지냐면 애누리는 물건의 불량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깎아주는 거고요. 할인은 약정에 의거해서 즉 며칠 내에 갚으면 상대방이 약정수다 써가지고 뭐 1%, 2% 깎아주겠다 그랬다면 우리가 좀 빨리 갚을 수도 있잖아요. 자금 사정이 좋으면. 그렇게 해서 할인 받으면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같이 좀 봐두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이라는 그 비용 이름 두개 하고요. 타계정 대체가 있습니다. 비용 쪽에서 이제 배울 건데 이 감모 손실은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해서 발생된 손실로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경우 이를 비정상적인 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즉, 사람들이 관리 소홀로 도난 또는 파손, 증발, 부패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분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예, 비용에서 다시 배웁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요, 이 평가는 결산 시에 하는 건데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손실입니다.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해서 발생된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예,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손실. 좀, 예, 글자가 바뀌었네요. 어떤 경우가 그런 거냐면, 외부 환경 영향이니까 우리가 정육점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돼지도 팔고, 돼지고기 팔고, 소고기 팔고, 닭고기 팔고, 이런 거할수 있는데,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뭐 구제역, 그다음에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원래 항상 물건 사온 것보다는 비싸게 시중에서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만약에 물건의 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최소한 장부 금액까지만 되면 괜찮은데, 시가가 만약에 장부 금액보다 하락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해요. 그래서 좀잘 받으셔야 되는 계정이고, 이 계정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론 시험에만 조금 간단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타계정 대체는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은 원래 본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즉, 판매나 제조로 써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상품 제품의 본래 목적은 팔아야 되고요. 원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쓰거나, 수선하는 데 쓰거나, 기부해버리거나, 광고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해당되는 그 재고자산 옆에다가 타계정 대체, 더 정확한 이름,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요. 즉,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매출원가 계산할 때 매출원가에서 차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보면. 그 시험에 이거 좀잘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회계 1급 시험에서는. 재고자산 편에서 좀잘 나와요. 다음에 투자자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은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비유동 자산이죠. 그 계정 과목으로 장기 투자 증권, 장기성 예금, 장기 대여금, 투자 부동산, 특정 현금과 예금, 퇴직 연금 운용 자산, 퇴직 보험 예치금 있고요. 장기 투자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을 말하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채무 증권을 말해요. 채무증권, 지분증권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이라 하면 주식과 사채를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그러고요. 사채를 채무증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은행에 가서 채권을 산다라고 그런 거는 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계정 과목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당좌 자산에서 단기 매매 증권을 학습을 했는데요.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지분 증권인 주식이나 사채를 매입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단, 지분 증권인 주식은 시장성 있는 주식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 증권만 해당이 되는데, 사채는 만기가 있어요. 그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혹시 사채를 샀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투자 자산에 속합니다.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은요. 매도 가능 증권은 1번, 2번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지분증권 중에서 1년 초과해서 보유하면서 중간에 팔겠다. 또는 비상장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우리가 샀다. 그 다음에 사채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겠다. 그런데 1년 초과해서 가지고 있겠다. 뭐 그러면 다 매도가능증권입니다. 이두 개가 투자 자산이고요. 얘가 단기 매매 증권만, 예, 당좌 자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성 예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만기가 1년 초과하면 이 이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만기가 1년 이후일 때 사용합니다. 장기대여금은 대여를 했는데 회수일이 1년 이후일 때 사용합니다. 항상 1년, 1년 나오면 다음 연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장기대여금 써야 되는지 장기성예금 써야 되는지는 올해가 2015년이니까 그 날짜가 2017년 1월 1일 이후로 나오면 쓰시면 되겠어요. 예, 투자부동산은 투자의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 토지, 건물, 기타의 부동산을 샀을 때 주의할 점은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사면 그 밑에 나오는 유형자산에 토지, 건물 쓰셔야 돼요. 특정 현금과 예금은요, 특정 목적으로 묶여있는 현금과 예금을 말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 이에 있는 이거 하나입니다. 회사가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할 경우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좌금 통장 만들면서 혹시 보증금을 냈다 그러면 이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당좌개설 보증금의 이름입니다. 이 보증금은 그 당좌금 통장 해약하면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요, 직원들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회사가 외부에 불입을 했는데, 연금 상품으로 불입했을 때 사용합니다. 근데 상품 이름이, 퇴직연금 상품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확정급여형, 급여형, 영어로 DB형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확정기여형, 영어로 DC형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상품 중에서 확정급여형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확정급여형 상품은 퇴직연금을 회사 계좌로 불입을 해요. 근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은 직원들 개인 계좌로 불입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계좌로 불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직원한테는 정해진 퇴직금만 주는 거고 그 수익을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확정기여형으로 되면 개인 계좌로 돈이 즉시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 비용 처리해요. 이거는 비용입니다. 예, 투자 자산 아니에요. 예. 수익이 생기면 직원들이 가져가는 거죠. 비용 처리한다는 거. 예. 퇴직보험 예치금은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예, 종전에 판매가 됐던 보험 상품입니다. 예, 퇴직에 대비해서 만든 상품인데 퇴직연금 상품이 나오면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입한 회사는 계속 불입할 수 있고요. 불입할 때이 이름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유형 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장기간 보유하며 영업활동에 사용할 형체가 있는 자산입니다. 취득원가는 매입가 플러스 재비용이고, 예, 재비용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취득세입니다. 계속 자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재비용, 부대비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자산 처리한다. 즉,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단, 단기명부증권은 이거 하나만, 우리 공부할 때 이거 하나만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기명부증권 단원에서 단기명부증권 취득 시에 발생되는 그 수수료 같은 비용이 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단기명부증권이 아닌 나머지, 즉 상품을 살때 발생되는 운임 같은 거는 상품 처리하고요. 유형자산 살때 내야 되는 취득세도 유형자산 처리합니다. 즉 건물 살때 취득세 내면 건물 처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자산 처리하면 되고 단 단기명부증권만 비용 처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유가증권도 단기명부증권 취득 시에 발생되는 그 재비용은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는데 비용의 대표적인 게 수수료 비용입니다. 유가증권에서는 나머지 만기보증권, 매도가능증권은 다그 수수료 비용을 자산 처리해요. 만기보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이렇게 암기, 예, 중요합니다. 예. 유형자산은 좀 재산이 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지방세 중에 하나인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세를 내야지 이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정 과목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한 금액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예, 토지는 영업활동에 쓸 목적으로 땅산 거죠. 예. 건물은 사무실, 창고, 기숙사, 점포 뭐 이런 거산 거고, 예,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걸 말해요. 건설 중에 들어간 것들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완성이 되면 해당되는 걸로 대체해요. 즉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썼다가 완성이 되면 건물로 바꿔요. 기계장치는 기계 샀을 때 쓰는 거죠. 기계 이름이 기계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 사면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쓰기 위해서 책상, 의자, 금고, 응접세트, 컴퓨터 구입하면 비품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비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공부하신 분은 뭐 회사의 집기류 이런 거는 이제 비품이 맞지만 집기류에 뭐 이런 것도 다 비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커피, 그 다음에 문구하고 관계에 대해서 뭐 복사용지도 비품이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회계상에서 그렇게 쓰시면 큰일 나요.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형자산은 해당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결산일이 되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도록 돼 있어요. 그 가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노후화된 것만큼 감가상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감가상각할 때 쓰는 이름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이 감가상각비 계속 누적하도록 돼 있고요. 누적해서 해당되는 자산에서 그 금액을 빼도록 돼 있는데 그 감가상각비가 누적된 것을 감가상각 누계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발생되는 지출이 발생된다면 다음 중에 하나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했다면 그 뒤에 관리해가면서 계속 사용하는 건데 관리해가면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돈은 나가요. 그럴 때첫 번째, 그 돈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돈이다 그러면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회계용어로 말하고요.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출이 단순하게 능률 회복, 원상 복구하는 차원이다. 그러면 이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비용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 표시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사고 도색을 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입니다. 건물을 사고 나서 증축을 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요. 건물에 유리가 깨져서 유리를 갈았다. 유리창 깨졌어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입니다. 건물과 관련해서 쓰는 그 비용의 이름은 수선비입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자본적 지출입니다. 차량과 관련해서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입니다. 비용 처리합니다. 그 비용이 차량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경우 해당되는 단원에서 배우는 거죠. 지금 기초 단계입니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끝부분, 형체가 없는 자산이란 그런 뜻이죠.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업권이라 하면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추가적으로 주는 웃돈을 말해요. 왜 추가적으로 웃돈을 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종업원의 자질, 신용도가 좋고 종업원이 우수한 종업원 많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좋은 지리적 이치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초과 수익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라서 대가를 더 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걸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권리금. 그러면 좀 아실 거예요. 이걸 회계에서는 영업권이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 내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의장권은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자, 개발비는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된 건데,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되면 초기에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라고 비용 처리를 해 가다가, 이게 개발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미래에 확실하게 우리한테 효익이 된다, 수익이 된다라고 그런다면 제품으로 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그 시점부터 제품으로 나와서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노하우가 집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산 처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자산의 이름이 명칭에는 비가 들어가지만 개발비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비용 아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뭐 기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돈 주고 구입을 할때 소프트웨어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기타 비동자산을 보겠습니다. 기타이므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말하겠죠. 위에 속하지 않는 것들.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빌리면서 낸 보증금이에요. 빌리는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 동산 등이 있겠죠. 빌리는 것들, 건물, 또 복사기도 빌릴 수 있고 뭐 그리고 뭐 그다음에 무슨 진열대도 빌릴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보증금을 내라고 그래요. 사용료 내고 보증금 내고 막 보통 그러잖아요. 보증금에 건물 같은 경우 월세 이렇게 들어가고 뭐 그럴 때그낸 보증금의 이름이 임차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과 수표는 회계 1급에서만 나오는 이제 계정인데요. 어음이 부도가 났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어음이 부도가 났다. 문구에 부도라는 단어만 보이면 이 이름부 처리하면 돼요. 근데 부도가 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럴 때는 이거 쓰지 않아요. 그 대손 처리하는 그 계정을 사용합니다. 대손과 관련된 거는 본 시간에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부도가 됐을 때 쓰는 이름. 그 다음 부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그 유동부채와 1년 지나서 갚아야 될 비동부채로 구분합니다. 유동부채부터 보면 앞에서 자산을 했기 때문에 부채는 빨리 학습할 수 있어요. 상품하고 제조업은 재료를 사오게 되는데 상품하고 원재료를 매입하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입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고 그래요. 이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해요. 그러면 상품하고 원재료가 아닌 물건을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거나 또 약속어음을 발행했을 때 미지급금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당좌자산 했던 걸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은 1년 내 상환하기로 하고 돈을 빌린 걸 말합니다. 선수금은 계약금 받은 걸 말해요. 예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예수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급여를 주고 강사료 주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하고 그럴 때 세금을 떼거든요. 그뗀 세금 또는 뗀뭐 보험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예수금이라고 그럽니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요,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갚아야 될걸 말합니다. 비유동부채 중에 대표적인 게 장기차입금이 있는데, 3년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장기차입금이라고 써서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해둡니다. 그런데 이게 갚아야 될 기간이 1년 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면 이거 갚아야 될 기간이 1년 초과돼서 있나 보다라고 보고서 보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이거 틀리는 거잖아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장기차입금 중에서 만약에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다. 결산일 기준으로,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그럼 이 이름으로 바꿔요.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이름이 길어요. 회계 1급부터 나와요. 가수금은 현금을 받았는데 또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몰라요, 원인을. 그럴 때 사용합니다. 계좌 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미지급 배당금은 주식회사에서 쓰는 건데 우리가 현금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주지 못했을 때 사용합니다. 배당 결의일 현재 미지급된 현금 배당액. 배당 결의일 하면 주주총회 하면은 각종 보고서 들고 가서 주주의 확정을 받는 건데 그 확정 받는 날을 배당 결의라고 그래요. 확정 딱 받아서 현금 배당 주기로 했는데 현금 배당을 곧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뒤에 주거든요. 그래서 결의가 딱 되면 회계 처리를 해놔요. 현금 배당 부분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면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네,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다음 미지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요. 앞에서 배웠던 미수 수익과 선급 비용에 반대되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학습했을 때 미수 수익 아시죠?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는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미지급 비용은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는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사용합니다. 선수 수익은 앞에서 배웠던 선급 비용 알죠? 거기에 반대되는 말로 선급 비용이 비용을 준 거라면 선수 수익은 수익을 받은 겁니다. 올해 받은 수익 중에서 내년치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은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이 선수 수익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 학습한 거 자산하고 반대돼서 외우셔야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외상매입금의 반대가 외상매출금입니다. 지급범의 반대가 받으러움이고요. 비지급금의 반대가 미수금입니다. 자,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단기차입금의 반대는 단기대여금이고 선수금의 반대는 선급금입니다. 가수금의 반대는 가지입금이고 미지급비용의 반대는 미수수익입니다. 모든 계정에 반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수금의 반대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선수수익의 반대는요. 선급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은 자 우리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뒤에 본단을 가면 나와요.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기초학습을 위해서 적어놓은 곳이고 본단을 가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미지급 세금의 반대는 산납세금입니다. 이두 개는 이제 회계 1급에서만 나와요. 예. 뭐 1급에서만 나오는 거, 2급에서 나오는 거뭐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1급 하시니까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장기차입금은 예, 비유동부채에 있는데 장기차입금의 반대가 장기대여금입니다. 그다음에 임대보증금도 비유동부채에 있는데요. 임대보증금의 반대가 임차보증금입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단어로 외워놓으면 자산도 더 정확해지고 자산의 채권 부분이죠. 그다음에 부채도 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원리도 더 쉽게 알아요. 보세요. 상품과 제품을 팔고 외상하면 외상매출금이죠. 그다음 외상매입금 쪽에서는 상품하고 제품을 사올 수는 없으니까 재료 사와야 되잖아요. 재료를 매입하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입니다. 좀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비유동부채에 사채, 장기차입금 그 외에도 두개더 써놓으시면 우리가 자세히까지 지금 하는 거 목적이 아니니까 임대보증금 쓰세요.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처음 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분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써놓는 거예요.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다 이겁니다. 장기간이니까 1년 지나서 갚아야 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사채는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채무증권입니다. 장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 발행하면 그 발행하는 사람이 사채라고 써요. 이 사채를 사가는 사람은, 사채를 사가는 그 상대방은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관행증권 중에 하나를 쓰는 거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사채라고 쓰고,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니까 비유동부채입니다. 보통 사채는 만기가 3년에서 5년짜리가 가장 많이 발행되는데, 3년에서 5년 사이 사채가 가장 많이 발행되기 때문에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비유동부채로 들어갑니다. 이걸 사가는 사람은 이걸 1년 내에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앞에서 배웠던 만기 보유증권, 매도관행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해서 처리합니다. 회계 공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적는다면 우리와 같이 거래하는 상대방은 뭐라고 적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참 좋고요. 그럼 계정 과목을 암기를 계속해 가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 주변을 보고 주변 물건을 보고 이건 이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계정 과목도 빨리 숙지되고 그다음에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더 책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사채를 발행하다 보면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을 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이 할인 발행하면 그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쓰고요. 할증 발행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두개 동시에 이렇게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세 개거든요, 총. 그다음에 장기차입금,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다는 거. 자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본은 개인 기업은 자본금만 있고요. 예,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앞에서 좀 설명했는데,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주식을 주고 자본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모든 자본금은 주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할 때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금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정 과목을 굳이 말하자면, 계정 과목은 이제 본단원에 나오는데 자본단원에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써놓고 싶으시면 써보세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주식에는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어요. 보통주를 발행하면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를 발행하면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사업주가 낸 돈이죠. 자본이자금은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다가 발생된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계정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어요. 자, 이거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남는 돈이고요. 이거는 주식을 소각하면서 남는 차익입니다.
감자, 자본금을 줄이면서 남는 돈이라 뜻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남는 이익입니다. 여기 보면 이익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손익 계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즉 수익병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본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들이 여기 많고 낯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얘네들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고, 두개더 있어요. 자기 주식, 밀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금하고 자본이자금이 아닌 걸 자본 조정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세 개는 자본 거래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 뒤에 두 개는 손익 거래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손익 거래에 발생되는 거래 중에서 첫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대표적인 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액 평가 손실이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유가증권 중에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증권이 있거든요.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그 증권은 회사가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그것도 매년 시장성이 있으며 결산 시에 평가하도록 됐는데 그 평가할 때이 계정을 써요. 근데 이 평가액 평가 손실이 1년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이 수익비용 계정인데 수익비용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비용의 처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손익거래에서 발생되는 거다라고 그랬을 때, 그 손익거래와 관계되는 내용을 갖다가 묶어서 두 개로 묶어가지고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잡고 자본에다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보유하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액 평가 손실은 수익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요. 수익비용이 1년 동안 발생된 수익과 1년 동안 발생된 비용, 즉 거래가 1년 내에 다 완결이 되는 그런 거래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것들. 근데 포괄손익누계 단어 쓴 거는 언젠가는 손익계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매도가능증권이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그때 그 1년 내에 이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처분했으면 이제 거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1년간 그 해당되는 그 거래가 끝나는 그 시점에 1년간 그 시점에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예, 좀 말이 길어졌어요. 자,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계정과목 이름이 아니고 계정과목 이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최대 4개까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3개까지. 이익준비금, 임의정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3개만 있어요. 예전에 4개였는데 지금 이제 3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익준비금은 이제 현금 배당 혹시 줄 경우 10분의 1 이상 적립해야 된다. 뭐이 정도.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너무 용어가 어렵죠. 자본에서 다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로 넘어와서요. 재무상태표 지금 이제 계정식입니다.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하고 자본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에 회사 이름, 자, 일정 시점이 나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통화 단위가 나오고요. 이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우리가 외운 순서 그대로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학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순서대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